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조건입니다. 자, 간만에 우리 반수생 거북이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찍어 봅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기도 높고 해가지고 습도도 높고 해가지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제 거북이들은 기온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먹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는 저를 봐도 본체 만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 근처에만 와도 이렇게 개떼처럼 몰려 들어가지고 밥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거북이들. 게사료를 조금 줘봅니다. 자, 이 게사료를 주면 기름기가 좀 뜨는 단점이 있긴 한데, 뭐 요가력이 괜찮은 요가기라면 뭐이 정도 기름기야 뭐 반나절만 지나면 다 요가가 되고 없어집니다. 아, 함께 지내던 메기들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제 뺐고, 이제 뭐 딱히 그 외에 수조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잘 먹죠. 더막 많이 주고 싶은데 수질 관리상 조금씩만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데 아주 꿋꿋하게 잘 살고 있죠. 확실히 기온이 올라가니까 먹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다른 동물들도 대부분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서 많이 먹성이 좋아지고, 이제 다행히도 올 여름은 별로 덥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이제 뭐 장마도 다 끝났고 다음 주면 8월이니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하는데, 이제 한 2, 3일 후면은 에어컨이 설치될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없었던 작년 여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 벌써 다 먹었네. 조금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탈출을 해가지고 물의 수위를 더 낮춰놨는데, 다시 물을 좀더 넣어줘야겠어요. 자, 이 친구는, 으아차차차. 그동안 더 커졌습니다. 아우구. 오우, 쏘리. 걷다 박으면 어떡하냐. 어우. 없어, 없어. 자,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조만간. 없어, 없어. 없어. 자, 손가락 주면 물것 같죠? 하지만 물진 않을 겁니다. 자, 조만간 더 뭔가 신박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북이들, 안녕. 이리 와, 보레.